면세점에서 샀던 아이템들인데요. 드럭스토어에서 저는 트와이스의 메이크업에 사용된다고 해서 3개월 동안 한정으로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먹을 거 말고 다른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추추한나에 가서 양말을 쓸어 왔습니다. 양말은 일본 갈 때마다 추추한나나 위고을 가서 양말을 꼭 사오는데요. 3켤레를 사면 1,000엔에 살 수 있는 살 수 있어요. 원래는 3,300엔인가 거기에 이제 세금이 붙을 텐데 어떤 양말을 정말 쓸어 왔고요. 이제 드럭스토어에서 오타이산을 샀어요. 많이들 아실 텐데 이제 소화제고요. 저는 약을 잘 못 먹는 편인데 원래 오타이산이 이제 가루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정말 차마 더 못 먹을 것 같아서 알약으로 나왔던 거를 샀어요. 근데 그거에 이제 삼백알이 들어있고 한 번 먹을 때마다 이제 세 알씩 먹는 건데 이게 너무 병이기도 하고 이걸 이렇게까지 사야 하나 막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여행 내내 많이 먹고 소화제도 먹고 해서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상비약으로 두기에도 좋아서 알약도 괜찮더라고요. 효과가. 그리고 드럭스토어에서 샀던 것 중에 이제 모닝팩이 있는데 이거는 모두가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행 내내 진짜 너무너무 편하게 썼어요. 원래는 뭐 세안을 안 해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침에 물세수를 하고 그러고 썼었는데 수술하고 아무것도 안 바르면 건조한 편인데 정말 건조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딱 화장하기 좋은 상태에 촉촉한 상태가 되고요. 너무너무 편해서 이건 여행 때 쓰기에도 좋고 평소에도 아침에 좀 귀찮을 스킨케어 할 때 귀찮은데 너무너무 편할 것 같아요. 정말 60초만 붙여놓고 있으면 돼서 정말 21세기란 제가 이걸 롭스에서도 파는 걸 봐서 아마 지금 사온 걸 다 쓰게 되면 롭스에서 새로 사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계속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솝에서 마우스워시를 샀어요. 저는 한국에는 마우스워시가 이솝에는 들어오질 않고 면세점에서는 살 수가 있는데 원래 이제 매장에서 살 때 다른 나라 매장에서 살 때 이솝 마우스워시를 사면은 그 조그만한 비커를 줘요. 그게 정말 너무 귀여운데 면세점에서 사면 그 비커를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면세에서 살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토에서 이솝 매장이 있어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다만 유리병이어서 조금 무겁기는 했어요. 그리고 다들 사오시는 사론파스를 샀습니다. 저도 쓰고 있던 사론파스가 다 떨어져서 이번에 다시 사왔고요. 아무래도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혼자 붙이기에도 너무 편하고 확실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여행 가시면 휴족 시간 많이 사시잖아요. 근데 저는 휴족 시간보다 그냥 사론파스를 붙이는 게 훨씬 좀 피로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론파스 사서 여행 내내도 되게 잘 썼어요. 그리고 치약을 하나 샀습니다. 우라투 복숭아 민트를 샀고요. 그렇게 호텔 치약은 뭔가 좀 안 닦이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행 내내 쓰려고 우라투 치약을 샀고요. 그리고 교토에서 러쉬에 들렸었어요. 근데 그 은노그님 브이로그에서 많이 뵀던 좋은 분이, 그 친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 봤다고 말씀드렸더니 같이 인사를 해주셨어요. 러쉬에서는 데디오 샴푸 더 올리브 브랜치라는 샤워젤을 샀습니다. 데디오는 많이들 아실 텐데 이제 제비꽃 향이 나는 샴푸고요. 보라 샴푸가 좀 탈색한 머리를 좀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는 들었는데 일단 데디오는 향이 일단 좋아서 샀고요. 먹을 거 냄새가 나는 게 이렇게 바디용품이라던가 향수 같은 데서 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좀 그렇지 않은 바디워시를 추천을 받아서 샀던 게 올리브 브랜치고요. 좀 시트러스 향이 살짝 있고 그리고 그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 있는 촉촉한 바디워시예요. 그리고 노드놀의 마스크를 샀습니다. 이거는 그 안에 패드가 들어있어서 걔를 이제 안에 끼워서
밖에 나갈 때 쓰는 용도는 아니고 호텔 방에서도 이렇게 너무 건조하거나 할 때 이렇게 수분 마스크여서 이거 끼고 자면 감기 걸렸을 때도 좀 목이 확실히 편하기도 하고요. 감기 걸릴 거면 대비를 해서 하나 사왔습니다. 그리고 모테 라이너를 사왔어요. 붓펜 라이너 중에는 모테 라이너만큼 얇게 그려지고 끝이 단단하고 이런 게 또 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필요하면 사실 드럭스토어에 가서 사지만 원래 여행이 이렇게 필요한 것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간 김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테 라이너를 세 가지 색을 샀어요. 블랙이랑 브라운이랑 브라운 블랙. 세 가지 제일 가장 많이 쓸만한 색들 세 가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사봉에서 샤워 오일이랑 핸드크림을 같은 양으로 샀고요. 이거는 5월 17일부터 나왔던 제품인데 3개월 동안 한정으로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파란 사과, 청사과 향이 나면서 또 약간 허브 향이 있는 좀 산뜻한 향이었어요. 좀 초여름 지금 딱 쓰기 좋을 만한 샤워젤이었고요. 그럼 같은 향이 핸드크림까지 사왔어요. 이건 3개월 한정이어서 일본에 빨리 가시는 분들은 여행 가서 아마 시향을 좀 해보시고 테스트 받아보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샤워 오일도 제가 써봤는데 확실히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샤워하고 굉장히 촉촉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미끈거리지는 않고요. 그냥 딱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그래서 굉장히 잘 사온 것 같아요. 무거웠지만. 그리고 마주마주의 비 발육 섀도우를 사왔습니다. 이거는 트와이스의 애교살 메이크업에 사용된다고 해서 정말 드럭스토어에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컬러만 품절이거나 이미 막 다른 분들이 많이 사셔서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신사일바시에서 들어갔던 드럭스토어에 있어서 정말 바로 사왔어요. 확실히 예쁘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정말 애교살이 빵 이렇게 나오는 굉장히 예쁜 컬러였습니다. 되게 활용도가 좋아서 그리고 마조마조가 되게 비싼 편이 아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발견하시면 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구에 갔어요. 위구에서 양말을 또 샀습니다. 양말을 추추한나 해서 그렇게 사고 위구에서도 또 샀어요. 근데 양말을 사고 그리고 그날 처음 입었던 코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날 할 만한 모자 그리고 초커까지 다 아니 모자와 초커까지 샀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이제 일본 브이로그 영상을 짧게 찍기는 했는데 그때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거나 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레깅스를 하나 사셨어요. 여행 내내 뭔가 이렇게 저지로 된 추리닝을 하나 가지고 올 걸 그랬다고 친구랑 갔을 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위구에 갔는데 이렇게 저지 소재로 된 레깅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야겠다 하고 바로 샀었는데 일단 편하고요. 그 생각보다 굉장히 쫀쫀하게 딱 허리도 잡아주고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여행 내내도 좀 편한 옷을 입고 싶을 때 그거를 또 입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디즈니 스토어를 갔었는데 여행을 갈 때마다 그 여행지에서 거울을 하나씩 사오거든요. 제가 거울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디즈니 스토어에서 거울을 샀어요. 근데 좀 많이 자제를 하느라 비싼 거울을 사진 못하고 이제 마리짱이 그려져 있는 거울을 샀습니다. 이거는 거울에도 마리짱 얼굴이 인쇄가 되어 있어서 마리짱 얼굴이 제 얼굴에 보이는 그런 거울이에요. 이거는 사용할 용도는 아니고 사실 제가 여행지마다 모으고 있는 거울들이어서 다시 곱게 넣어놨지만 언젠가 이것들을 다 장식을 하거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거울들 모았던 거울들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래쉬 넘버 2 2번을 샀었어요. 이제 끝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스타일을 샀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잠깐. 네, 되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길이 자체는 굉장히 긴데 이렇게 붙였을 때는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 스타일이었고요. 확실히 좀 다른 래쉬들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이고 개수가 많이 들어있어서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붙였을 때도 되게 유연하다고 해야 되나? 그 심지가 굉장히 유연한 편이어서 붙이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큐 맨즈
백화점에 갔을 때 발렌시아가 지갑을 샀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디자인을 발견하고 좀 고민을 하다가 카드 지갑을 샀습니다. 이게 동전도 들어가고 뒤에 카드 꽂는 것도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하얀색은 살까 검정색을 살까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점원분이 하얀색이 모대가 타더라도 사실 가죽 클리너로 닦으면 되는데 검은색이 기스가 나면 오히려 그게 더 티가 많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더 예쁜 하얀색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면세점에서 샀던 아이템들인데요. 모로칸 오일을 샀습니다. 이거는 많이들 사셔서 사실 아실 텐데 일단 향도 너무 좋고 뭐 헤어 오일 중에는 뭐 거의 최고로 많이 사시잖아요.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다시 한번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님이 미니 핑크 브러쉬 세트를 사줬어요. 이게 정말 홀로그램 파우치 안에 핑크색 미니 브러쉬가 들어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구성이 의외로 좋았어요.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안에 이제 파우더 브러쉬로 쓸만한 커다란 브러쉬, 파우더 혹은 블러셔로 쓸 수 있을 만한 파우더 브러쉬가 하나 있었고요. 훌렁훌렁한 힘이 없는 좀 블렌딩하기 좋은 블렌딩 브러쉬, 그리고 섀도우 브러쉬가 두 가지 크기별로 있었는데 여행지에서도 굉장히 잘 썼어요. 그리고 면세점에서 캐스미 룽앤컬 마스카라 3개 세트를 샀었어요. 이것도 항상 쓰는 거여서 샀었는데 사실 일본에서도 살 수 있는데 근데 면세점에서 훨씬 싸게 또 쿠폰 적용을 하면 또 싸게 살 수 있어서 인터넷 면세점에서 미리 사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3C 핸드미러를 하나 샀었어요. 키친의 콜라보 제품이었고요. 이것도 그냥 가지고 다니는 용도고 편하게 쓸 용도로 샀었어요. 여행지 내내 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OPI 큐티클 오일 투구를 샀었어요. 펜슬 타입인데 뚜껑을 열면 안에 브러쉬가 들어있고 이거 짜서 오일이 나와서 그걸 이제 발라주는 거였는데 일단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오일이라는 게 너무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 다니다가 뭐 파우치나 정말 핀폼 같은 데 넣어서 다니다가 그냥 필요할 때 한 번씩 그냥 큐티클을 발라주기만 하면 돼서 이것도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크업 웨버의 울트라 HD 프레스드 파우더 샀습니다. 이거는 롯데면세점에서는 계속 품절이었어요. 그래서 포기를 할까 하다가 신라면세점에는 있어서 거기서 구매를 했고요. 뭐 다들 아시는 거니까 피니싱 파우더로 되게 잘 쓸만한 거여서 또 교토가 워낙 덥지 않을까 해서 사실 뭐 파우더를 챙겨가긴 했지만 이것도 여행지에서 내내 잘 썼습니다. 그리고 아베다에서 두 가지 제품을 샀는데 우든 패드 브러쉬 샀어요. 좋더라고요. 제 머리가 빗기는 게 너무 신기해서 잘 쓰고 있고요. 데일리 헤어리페어 제품도 샀어요. 헤어 에센스고요. 오일이랑 같이 사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친구들 추천도 좀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사이 공항에서 한국에 올 때 이제 샤넬에서 넘버5 헤어 미스트를 샀었어요. 이것도 한국 면세점에는 다 없었어요. 공항 면세점에도 없었고 간사이 공항에 있는 샤넬 코스메틱 스토어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구매를 했어요. 사실 한국이랑 별로 차이는 얼마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한국에서 사고 차라리 뭐 차면은 샘플도 주시니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사용하던 거여서 사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토와 오사카에서 샀던 물건들 하울 영상이었습니다. 일상 브이로그에서도 다시 사용하는 것들도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では 엄마가 혼자 얘기했어. 엄마가 비비 안 봐줬어. 아이고 아이고 엄마가 비비 안 봐줬어.